여보, 밥 먹어. 뭔데? 새로 계정 팠어. 그러고? 내거 안해 이제 그러면? 응. 한 달에 돈안 나가겠네. 웬일로 밥 차렸어? 뭐 웬일로야? 맨날 차려주는데. 야, 밥이. 그래도 어제보다 낫다. 어제 맨밥이었는데. 뭔 맨밥이야? 그래도 오늘 칡칡도 챙겼어. 쥐집 먹기 전 백반 같은 거 건강식 먹은 거 아니야? 저거. 저것도 다 건강식이야. 너 지금 대기업, 어? 광고 좀 주세요. 어제는 김이었잖아, 맞지? 솔직히 내가 밥 챙겨주냐, 안 하냐? 챙겨줘. 배달로 내가 시켰어. 웃기지 마. 너왜 추루추루 아까 했어, 아침에. 아, 했어? 너 참치마요 너는 근데 왜 주사를 많았냐? 큐베르 이거 먹어보자. 내가 먹어봐. 개 많이 가져가네. 그럼 한 가닥 먹냐? 맛있어? 너가 해준 밥 중에 최고야. 재수없네. 이거 먹고 싶어? 그냥 보는 건데. 봐봐, 이게 근데 문제야. 아, 표정이 존나 재수없네. 배불러. 나보다 못 먹겠어. 그럼 내가 더 많이 먹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 똑같이 먹었잖아. 6개잖아. 5개네. 원래 너가 더 많이 먹잖아. 아, 배불러. 안 먹어야겠다. 근데 지금 먹으면 맛이 없게 먹는 그러면서 지금 내 국물 가져가잖아. 후루룩 찹찹. 너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브이로그잖아. 응. 그럼 평소처럼 방구 존나 낄 거야? 나 원래 아침에는 방구 잘안 껴. 근데 아침에도 오늘 끼던데? 오늘 아침에. 바람막막! 잘 먹었습니다. 야, 빨리 치워라. 뭐 하냐? 예이. 상마이 카페 갈 거야? 어, 그거 알아? 여기 열면 상마이 도망간다? 아, 저기? 벌써 도망갈 준비하는데? 입으면 급발진. 아, 너 오늘 좀 덤볐다. 아니, 상마야, 뽀뽀. 나 어때? 넌 니발. 그거 내거 아니야? 마스크? 어. 니거 내거 어딨어? 그냥 같이 아, 하는 거지. 아, 싫어! 나도 싫어. 지금 냄새 나. 야, 아무나 해, 리발. 나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알지? 뭐? 운전 너가. 아이씨. 네, 은혜 씨, 안녕하세요. 운전을 제일 잘한다는 여성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맞아. 아니,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아직 2년밖에 안 됐어요. 죄송한데, 라가리 좀 크게 벌려서 목소리 좀 크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긴장해가지고요. 아, 2년 했는데 아직 긴장을 하시는 거다. 아, 지금 선글라스 벗어야 될것 같아요. 왜요? 입김이. 카메라 내릴게요. 사람들의 시각 보호를 위해서. 시각 보호. 아, 예예. 예. 얘는 어디서 가려고 이렇게 여기에서 있는 거세요? 앞에 운전자분 은혜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불법 유턴을 하셔가지고. 오, 제발 운전 잘 해주세요. 은혜가 화나면 옆에 있는 제가 또 혼나거든요. 도착했는데 여기가 은혜가 일주일에 6번 오는 애견 카페거든요. 은혜 만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 상마 여기 두면 얼마나 자주 왔는지 문 쪽으로 뛰쳐갈 거예요. 가라. 저거 봐, 저거 봐. 알았어, 열어줄게. 기다려. 양갱아, 나랑 친한 강아지야. 딸도 좋아해, 근데 알지? 딸도 좋아해. 양갱, 이거 봐, 나한테 바로 오잖아. 어잉? 야, 상마이 똥싸 있다, 이제. 아, 김상만 똥싸, 똥싸는 거 찍지 마. 똥싸, 똥싸. 얼굴이 힘주고 있어, 뭐야. 몸 반만큼 싸냐. 상마이가 맨날 여기서 뭐 하는 게 있냐면 돌 던져달라고. 돌 던지면 저거 물어오고 이러거든요. 한 번만 하자, 너 이 안 좋아져. 슝 하면 애들이 귀 아주, 어이구, 어이구. 일로 와. 일로 와. 또 다른 돌 죽는 척 하면 온다. 어이돌. 돌놀이 하지 말라고 했지. 땅! 일로 와! 야, 너 왜 이렇게 상마한테 위협적으로 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야, 병세. 내가 다 혼냈어. 난 안 혼내. 내가 악역하는데. 눈놀이 하자. 이제 곧 짖는다. 알았어. 먹지 마. 은혜는 이렇게 일주일에 6번을 3시간씩 하루에 보내요. 컨텐츠도 그렇게 해주길. 저 간식 먹는 거야? 다리 왜 저래? 아, 할아버지 아니야? 미쳤네, 지금. 아빠 한입 먹어보자. 아빠 한입 먹어보자. 아빠 한입 먹어보자. 아빠 한입 먹어보자. 아빠 한 입만.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상마이 집에 두고 잠깐 어디 갈 데 있어서. 야, 분바야. 이따가 밥 줄게. 상마! 분바 어딨어, 분바야. 분바야, 봐, 분바야. 인사해. 했어. 헤비 머신. 자, 여러분, 이제 어디 가냐면 저희가 키조개 팬에서 말씀드렸던 곰팡이 분들이 사주신 땅 있잖아요. 은둥이 분들이 사주신. 아니, 아니, 곰팡이 분들이 사주신 거예요. 은둥 버스 탔어, 안 탔어? 은둥이들이 곰팡 택시를 탄 거지. 아니야, 비행기를 탄 거지. 아니지, 곰팡 비행기 탄 거지. 아랍에미리트로.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리모델링 현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는데 먹을 거 좀 사왔거든요, 드시라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네, 야, 근데 넓다. 확실히 뭐 없으니까, 맞지? 와,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는 집인데 키조개 영상 보시면 비포가 있거든요. 한번 보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저쪽 있잖아. 일로 와. 네. 아니, 여기 이제 소개를 해야지. 여기다 대저택 같은 거 하나 딱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저택 지을 돈 없어. 아니, 열심히 빚내서 해야지, 뭐. 대출 연결 다 영혼이랑 이거 다 로축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스튜디오 하고 이제 마당에 해가지고 곰팡이 분들 뛰어놀 수 있게. 상만이랑 같이. 상만이 좋아하니까 다들. 상만이 동생도 데려오고 우리 이제도 나중에 나오면은. 아,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뭐. 근데 여기 역광 아니야, 너 지금 찍을 때? 딱 좋아, 얼굴 안 보이고. 아, 잠깐만, 여기 얼마 전에 먹었던 개불이 있냐. 여기 바다랑 먼데. 아,
스티로폼이 개불인 줄 알았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페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 둘을 위한. 여기 설화파크라는 곳인데 여기 내가 봤을 때 한 4,000평 될 것 같아.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은혜야 너 뭐 시켰어? 초콜릿. 어떡해. 야 너무 좋나봐. 얘 엄청 흥분했다 맞지 지금. 꼬리 봐봐. 야, 꼬리 이거 맞으면 아플 텐데. 어이구 야 멍들었어. 우린 강아지가 없어도 강아지 있는 대로 들어가서 커피 마시는 거야? 하지만 저기 염소도 있지. 얘 눈이 진짜 염소는 파충류 눈이에요. 왜? 어 얘 귀여워. 얘 금목걸이야? 쇼미더머니 나가겠는데? 또 왜? 아니네. 연애. 뭐야 연애하는 거야. 목 빨고 있는데? 아, 무슨 목을? 오, 귀 빨라가지 마. 비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아까 물어보니까 4,000평이 아니라 2만 평이래요. 아 근데 브이로그인데 이렇게 말이 많아서 시끄러워 죽겠어. 원래 브이로그 말 많은 거 아니야? 너 갑자기 내 채널 성향이 딱 비껴가면 이러면 안 된다고 보네. 너 뭘 아니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근데 진짜 쉬고 싶어. 시끄러워. 뭐하지? 앞그룹 여기? 내가 여기 빌렸잖아. 뭐야 갑자기 분수 나와? 우리를 위해 틀어주셨나봐. 왜? 너가 무릎 꿇는 거 보시네. 아 감사합니다. 뻥크 날리려고 무릎 꿇은 건데 뭐 준 줄 알았나보다. 한번 더 줘야지. 아 지금 못 보셨어 이런 거 봐요. 아 그거 한번 먹어봐도 돼? 안 되지. 관자놀이 개세게 한 대만 쳐도 돼? 안 되지. 고막이 피나게 해도 돼? 눈 파도 돼? 잡아 뜯어도 돼? 이 재미없는 거 알지? 코털 뽑아도 돼? 아 나 오늘 뭔 일이 있나 봐. 손도 찌고. 왜 다쳤어? 아이씨. 아, 여기 옷걸이는 먹을 거야? 내가 유능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줄 알고 했거든. 대학교 때. 우리는 끝까지 가자! 이러면서. 몇 년 하고 그만뒀지? 3년? 근데 한 달 월급 얼마 받았어? 60. 와, 그렇게 일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따라다녀 봤거든요? 너무 힘들고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너 드라마 촬영하면서 봤던 스타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 난주야. 웃으면서 얘기하네, 여기. 광대 부셔도 돼? 은혜야, 근데 그렇게 얼굴 공개하는 거 괜찮아? 어, 조금 괜찮아. 오늘 눈을 완전 풀매했네. 보여? 눈 보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보일걸? 설이 껴서? 대신에 안경에서 냄새 나잖아. 뭔 냄새? 뭐야 왜 그래 갑자기? 기미 안 없어져. 얼굴 기미는 언제 없어져? 너 진짜 좋아. 원래 남편은 와이프 놀리는 맛에 산다고. 나는 너랑 티키타카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해. 뭐 사랑이라는 사랑? 아이 내가 너 나도 이럴 때 남주 형님 따라 하자. 사랑? 내가 너한테 느낀 사랑이야. 무지개는 없어. 안 돼요 그 말만은 말아요. 재밌지? 아니 재미없어. 나랑 사니까 재밌지? 저 봐 내가 너 찍었어. 안 돼 역광이야 그러면. 내 잘생긴 거 안 나오잖아. 안 잘생겼는데 뭐 잘생긴다고. 잘생기게 나오게 하려면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알지? 아저씨 같지. 턱숙해서 그래. 사람 없으니까 한번 벗을게요. 아, 아버님 같아. 좋아야 돼 싫어야 돼. 와, 좋지. 아, 아빠 나보다 잘생겨. 잘생기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나 한번 해줘봐. 안 돼. 안 잘생겼는데 어떻게 잘생기게 나와. 아니 최소한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생겼어. 해봐. 어디가? 코랑 딱 턱선이랑 지금 해가지고. 기질 내도 지금 이거 모자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잘생겼어. 내가 나와? 너 예쁘게 찍어줄게 내가. 얼굴 최대한 가려. 얼굴 다 가려봐. 오 개 예뻐. 어디가? 코랑 입이랑. 야 오늘 진짜 예쁘다 근데. 야야 너 턱 있다. 어디? 아 지금 오 야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턱 여기. 오 명암 줬어. 턱이 있긴 하지. 바로 혀 아니었어 너? 아니 우리 평상시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서로 디스하는 거야? 이거는? 평상시잖아. 어. 뭐야 다양한 부부의 스타일이 있잖아. 우리처럼 편하게. 나는 근데 이걸 항상 너무 추구했지. 전도 그랬어? 누구? 전 여친. 네가 첫사랑인데? 싫어하세요. 아니 진짜로. 야 그거 치지 마 무서우니까. 넌 나 첫사랑이야? 아니지. 꺼져. 아우 다시 물어볼게. 너 나 첫사랑이야? No no. 봐. 그러면 오빠 저기 앉아가지고 같이 찍는 게 어때? 그래 그래.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모자이크 가능하지? 가능하지. 아 이게 계속. 아 한입만 먹어보자. 아 무슨 구글 박스 심어. 이거 먹을래? 응. 왜 로카츠 먹어? 여기 안에 침 들어갔을까 봐. 뭐 짜장면이냐? 아 다시는 안 먹어. 혀 너. 아니 혀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오빠 혀가 안 좋나 봐. 뭐가 안 좋아? 봐봐. 안 튀겼잖아. 진짜 튀었어. 아 눈 부셔. 선글라스 낄래? 껴도 그거 해야 돼. 모자이크. 입이 나와가지고 얘가 부르터가지고. 성훈아 이거 꼭 모자이크 해줘. 은혜 미워도. 왜? 자꾸 모자이크 삐꾸 나가지고 자꾸 DM으로 이거 모자이크 풀렸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걱정들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볼 때마다 아 개빡친다 이 생각대로. 성훈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하나 삐끗하면은 그 불똥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물론 아니, 관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성훈이랑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전화통화
여러모로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번호를 알려줘. 그러면 이제 나랑 성훈이 사이가 삐끗하기 시작하지. 왜 내가 잘 말할 수도 있잖아. 성훈 씨 근데요. 아니잖아. 너 성훈 씨 관전 우리 부셔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성훈이가 다 편집하는 거 잘 해야 돼. 성훈 씨한테 한마디. 나랑 해요. 아니 성훈 씨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사줘. 내가 사줄게. 왜 저러? 뭐 먹었나 했어. 성훈이 샥스핀이나 캐비어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먹더라고. 여기 없다고 말해줘. 있어. 내가 한 군데 알아봤어. 인당 한 24만 원인가 그래. 성훈이 재수 씨도 오고 애기도 오니까 사줘. 애기 6개월이라서 지금 샥스핀 먹거든. 애기도? 이유식이 아니라. 이유식 안에 캐비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훈이. 부자네. 아니 성훈이는 죽 먹는데 미음. 치앙마이 다시 가고 싶어. 저희가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거기 태국 이런 데는 벌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갔다 왔으니까 동남아 쪽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은혜랑 동남아 가서 좀 바다에서 뭐 좀 잡고. 근데 결혼기념일로 가는 건데 왜? 우리 신혼여행 때도 참게 잡아가지고 컨텐츠인데 결혼기념일에 뭘 못할까? 그리고 그거 신혼여행 아니야. 나 아직 신혼여행 안 갔다고 생각해. 그럼 그건 뭔데? 그냥 참게 잡으러 간 영상인 거야. 그럼 나 그거 수정해야 돼? 제목? 아, 너 그거 어그로지? 그럼 그때 제주도에서 렌트 안 했지. 자전거 두 대 빌려가지고 자전거로 여행했지. 어쨌든 넌 태국 가서 찍어야 돼. 곰팡이 분들이 좋아해. 은둥이 분들이 더 좋아해 사실. 본성. 아니야 근데 은둥이 분들은 나의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고. 어쩌다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난 은둥이 분들을 알아. 다들 여리고 착하고. 곰팡이 분들은? 곰팡이 분들은 내가 뭘 먹고 토했으면 좋겠고 네가 몰카로 한 뉴트리아 먹었으면 좋겠고. 너 진짜 정확히 안 해? 왜냐면 곰팡이 분들은 자꾸 날 놀리거든. 나는 성악설음이 있거든. 저녁 뭐 먹을 거예요? 피자.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거든요. 저는 족발을 제일 좋아하는데 족발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었다고 족발 다시는 안 먹으려고 그래. 피자는 일주일에 솔직히 두 번은 먹는 것 같은데. 피자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 진짜 신기해. 너 쌀국수 싫어하지? 응. 어 신기해. 너 족발 싫어하지? 신기해. 너 파닭 싫어하지? 아 나 파닭 싫어. 어 신기해. 근데 파닭이 한참 열풍이었을 때가 있잖아. 근데 대학생 때 맨날 소주 파닭 소주 파닭 소주 파닭 했는데 소주는 안 질리고 파닭만 질린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소주 안 먹잖아.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먹어야 소주도 맛있지. 같이 먹으면 둘 다 사고 일으키지. 그게 추억이지. 술을 먹고 사고 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 그런... 없잖아. 곰팡이 분들한테 얘기 하나 해드릴까? 어? 네 눈빛 불안하네. 아 뭔데? 바람 핀 거. 뭔데 소리야? 이건 뻥이에요 여러분. 마이크 하고 있어가지고 짧게 말해도 들어가는 거 알고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진짜요? 알았어. 장난인 거 다 아셔. 너 그거 말았나? 뭐? 입 막고 있을게. 그거 얘기해도 돼 진짜? 어 얘기해봐. 뭔데? 너 없잖아. 너 재혼했었죠? 아니 너라이.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기발하다. 나 재혼 드리면 생각도 못했네. 누구랑 결혼했었어 나? 있잖아. 아 걔? 걔랑 나랑 결혼했었구나. 그 아들이 5살인가? 나무 있게 이상한 거 올라간 거 아니야? 헌터팡은 재혼이다. 5살 된 자식이 아들이 있다. 있다. 은혜랑 만나는 도중에 나왔다. 김은혜는 재혼이다. 아들 둘이 있고 딸도 하나 있다. 그 딸은 이제 곧 대학생에 올라가.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한 거야? 김은혜는 14살에 애를 낳았다. 나 생리도 15살에 했는데. 야 이 시장쳐. 장황했네. 너 마이크 빼. 아 이거는 생리라는 월경? 아니 안 해서 월경 알겠어. 이거 조회수 뭐 100만 명 나오면 100만 명이 너 그거 아는 거야 이제. 어. 그렇지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롱정은 언제 했어? 가만 있어보자. 너 31살 했잖아. 맞지? 어 맞아. 군대에서 한번 했던 거 같다. 그 다음이 31 결혼하고 나서 했어요. 아니 뭐, 결혼하고 나서 세명의 화장실을 몰래 갔지. 롱정이 꿈을 꿀 때 야한 꿈을 꾼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무슨 도마뱀 나왔어? 개소리 하지 마. 아니 꿈은 원래 그래 야한 꿈이야. 근데 나는 파란색 배경에 갑자기 거대한 그 남자의 그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화면을 보는 입장이야. 갑자기 그 거대한 게 이렇게 올라오더니 들썩들썩 혼자 막 움직이더니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몽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화면에 이게 내 거였던 거지. 얼마 당황했겠어. 20살에 그러고 31살에 해버리니. 그것도 네 옆에 자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나는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어. 아니 내가 아들을 키우는 건지.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인지를 하잖아 이제. 뭔가 축축하니까 이게 뭘까 하는데 갑자기 상마이가 코가 실룩거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코만 실룩실룩. 상마이 눈치를 딱 보다가 야 큰일 났다 하는데 은혜 귀가 진짜 밝아요. 은혜한테 안 걸리려고 수압도 세게 못 틀었어요. 진짜 은혜 깰까봐 졸졸졸 거기 나는 곳에 그 막 이러면서 씻고 나서 딱 방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은혜가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이래가지고 아니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래서 오빠 몽정했지. 야 배고파 가자. 뭐 먹지? 집에 있는 걸로 해먹자. 편의점 거 말고. 집에 대패 삼겹살 있어. 그래 집에 가. 상마 아빠 왔어. 나 방귀 있는데? 내가 먼저 이빨래 키워. 뭐 먹어 우리? 뭐요 이게? 브이로그 맨날 찍어야겠네 이런 뜨식을 주고. 내가
올라 해주잖아. 상마이도 머리둥절해 저기 와서 보고 있잖아. 엄마 미쳤어요 이러면서. 진짜 저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 눈물 개 산다. 이런 거 쓰는 거 해야지. 누가 봐도 진짜 안 썰어본 건데? 너 마이너스야. 잘하는데? 빨리 해봐. 다쳐? 와 개쩐다. 밥은 근데? 개 리랄하고 있네. 밥은 그냥 이거 먹어. 나 이것도 좋아해. 너가 해준 밥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 밥 있는데? 아이고 120시간 됐네. 한번 열어봐도 돼? 어이구야 시골 강아지도 안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2배. 맛있어? 어메이징. 진짜 맛있어. 먹고 있어? 레시피 막 보고 있어? 어. 잘 먹었습니다. 내가 나 편집 좀 할게. 왔어? 언니 집. 아, 언니 원래 있어? 어? 산책. 산책? 어? 번지. 나랑 자리 바꿔볼래? 아, 언제 가? 어 가자. 꼬리 왔어. 나랑 자리. 갈게 갈게. 언니야 그만해. 갈게. 우후후 좀 오씨 운동 끝났다 가지마 야 장만아 쉬자 내가 담배 챙겼어? 연초 여자친구 있어요? 어 네 거짓말 같은데 아 잠깐만 무서워 이거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요? 네. 네 있어요 남자친구 없네요 그럼 나랑 만날래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남편은요? 있어요 미친놈 또똥산대요 또똥산대요 오오오 이렇게 어느 순간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야야야 거울 있다 저거 동그란거? 어 진짜네 가자 어 물 진짜 맑고 잔잔하고 맞지? 어. 오늘 밤 문어 나오겠다 거우? 안돼 안돼 왜? 브이로그 찍는 날이야 개파전에 페루실 하기 싫어가지고 똥 야 쥐질래? 당말 산책 끝 자 여러분 이제 아우 밥을 줄 건데 미꾸라지거든요 은혜가 넣어가지고 너 아우랑 친하잖아 친한 좀 무서운 애야 야야 달러 밥 내 벌레 벌 어이구 이 성질급한 놈 나는 몸매 너 매기잖아 평소처럼 아, 나 원래 내 방법이 있어 뭔데? 아 큰일 났다 나 맨날 이렇게 주는데 네가 지금 있어서 그런 거 됐다 됐다 내가 유인했다 됐다 오, 좋다, 좋다. 버터, 버터, 버터. 우후. 그렇게 친하진 않네. 좀 일진 친구야. 상만아, 숨바꼭질할까? 무조건 너가 줄래야. 괜찮다고? 갸우뚱하면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오케이. 됐어. 상만,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어, 없는데? 아빠 어딨어?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배보고 진짜. 너 숨어봐. 엄마 이제 숨을 거야. 너 찾으면 간식 줄게.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거기 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 없는데? 엄마 어딨어? 엄마 잡아 엄마 엄마 어딨어? 어?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지? 엄마 얘 잘 찾는다 빨리 자자 내일 서울 가야 돼 자. 서울에 동네 옷 사러 갈 거야 그래서 빨리 은혜랑 자야 돼요 내가 나 오늘 거실에 자고 예? 불안솔더라 브이로그에서도 이러면 야 은혜야 너 서울 갈 옷 입었어? 아 진짜 개빡친다 아니 집 앞 런닝하는 거잖아 야 뭔데 그거는 이게 워머야 그렇게 구겨신는 거야 환자처럼 붕대 패션이라고 진짜야? 진짜야 다리가 얇아서 스타킹 헐렁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 동묘에서 플렉스 한번 해봐야겠어 바지 하나에 만원 이렇게 요새 안 해 요새 얼마예요? 4만원 무더기 같은 데서 이게 무더기 없어 요새 무더기 있어 무더기에서 뭘 찾으려면 할아버지들이 던진 거를 내가 잡으면 그게 내 스타일이더라고 오늘 어때? 구려 오늘 센스 좋은 거 같은데? 구려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까? 너의 센스가 없다고 하겠지 너 한번 보자 어 운동 나왔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내 나와버리니까 논산 나와버리잖아 야야야 은혜 하나 말 앞혀 골조해 일단 여기서 옷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골동품 가게 같은 거 할 거예요 은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여기 내가 어디? 가는데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어 귀엽다 이거 여기 안에 거북이 조그만 거 어, 이런 거 키우면 같아. 좋겠다 거기는 정갈 조그만 거 아 나가 너 이거 블레이저 봐봐 어깨 안 맞겠지만 뒤질래요? This is leverage네 너 입게? 싸주는 거 아니었어? 얼만데? 7만원 나가자 나가자 오 아주 괜찮은데? 한 바퀴 뛰고 어 괜찮다 나 입어볼래 짜증나 우리는 어깨가 비슷해서 같이 입잖아 어 예쁜데? 어? 나 괜찮은데? 이제 그만할래? 알았어 야 은혜 너 이거 들어 입거다 감사합니다 한 돈 주고 사왔다 어, 이제껏 너 이제 입지마 개쓰레기네 아 은혜 가보자 개쩐데 여기 나는 요런 색 아니 옛날 유행했던 헬리네 아니 어, 너무 커 그리고 목동땡이여가지고 안 어울려 나 하나 득템 했거든요? 진짜 구제 피에르 카르디 옛날 거 핏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나 다 똑같은 걸로 해서 아가리 많이 두껍네 그냥 하지마 너 하나 했잖아 이거 그거 입지 마 어 너 이거 입지 마 싫어 입을 거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은혜야 카메라 까봐 할까? 아니 뭔 소리야 어 알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은혜야 너 여자 거 좀 봐 네 여자 거 안 맞아 여기 아, 여기 들어가 지금 은혜 보잖아요 여러분 위에 쇼파카 내 거고 밑에 바지 내가 산 거고 어깨가 딱 맞아요 은혜랑 저랑 52인가? 아니야 니니 야 너 왜 이렇게 야, 너무 착하다 아니 엄청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 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만지지 마세요. 미안해. 만졌다. 근데 여기 에르메스 지갑 있을걸? 사줄까? 닥쳐. 담배수 너무 많이 내. 죽겠지. 피고 싶어가지고. 아씨. 금단현상. 15,000원이요? 나 이거 살래. 갑자기 산대. 어, 이거 흰 색깔 있구나. 왜 15,000원이야? 너무 싼데, 맞지? 그치. 이거 두 개에서 3만원 샀어요. 어, 잠시만요. 10,000원이네? 환불 하자, 환불. 여기 그거 있지. 노래면 무더기 한번 뛰어들어볼까? 그래. 옛날에 여기서 나 1,000원에 점퍼 샀는데 알고 보니까 15만원이었잖아. 150에 뻥튀기. 가자, 이제. 여기 봐, 금괴 봐봐. 오, 오빠 여기 옷거북이 있어. 사전. 아니야, 금거북이로 끝내자. 옷거북이도 좋은데? 집자 가져와,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쇼핑 다 했고 애완동물 가게 근처에 있거든요. 청계천 거리. 옛날에 진짜 많이 갔었는데 거기 나도 오랜만에... 많이 갔어, 너 때문에. 너 별로 안 갔어, 사실. 데이트 할 때마다 하자고.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마음을 뺏는 사충류가 있으면 데려올게요. 안 되지. 자, 여러분 여기가 수족관 거리인데 어? 내가 원하는 곳이다. 들어가 보자. 크랙 어딨어, 크랙. 얘가 나 간택했는데. 뽀뽀 한번 해줘, 열어. 발이 왜 이렇게 커? 얘 엄청 커져. 저거 쳐다본다. 가자.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멋있지, 완전. 자연. 이 물 흐르고. 네가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이런 걸 한다고. 맞장 뜨자. 근데 너의 리액션을 보니 부리는 데 데려가면 한 마리 데려오겠다. 너 저기서 귀엽다고 한 8번 한 거 알지? 근데 저긴 진짜 귀여운 애들이 많았어. 내가 키우는 게 다 커서 그런 거지. 저기 귀여운 애들 많지. 아 그래, 이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작은 애들 보면은 뭔가 아들 엄마라면 딸을 키우고 싶은 입장인 거지.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나 이제 찾아볼 힘도 없어. 내가 찾아볼게. 순대국밥 어때? 안 먹어. 까다로운 리발. 맛있어? 응, 연애 때 많이 먹었잖아. 근데 은혜야, 너 물에 빠진 거 싫다 그랬는데 왜 돈가스 물에 빠진 건 저렇게 찹찹거리면서 잘 먹어? 몰라.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 압구정 왔어요. 은혜가 예전에 여기서 스타일리스트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아는 척 해가지고 되게 짜증나거든요. 여기서 밥 많이 먹었지. 자, 근데 사실 압구정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컨택트 쪽에 대한 렌즈를 끼는데 눈이 너무 피로해져가지고 차라리 라식 수술을 한 게 어떤가 해서 오늘 라식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돌아갈 때 제가 눈이 잠깐 안 보일 예정이어서 너가 운전하고 나 해야 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뭐라고? 안 한다고. 자, 라식 하기 전에 지금 커피 마시러 왔거든요. 진짜 개떨리거든요. 라식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눈에 뭐 건드는 게 처음이어서. 근데 옆에서 은혜가 계속 자기 스타일리스트 했다고 막 그러면서 여기 여성 전용 불안증만 사우나 해서 거기서 작업했다고 짜증나죠.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없었어. 저 싱싱이 없었다고? 어깨에 돌 한 번 생겨야 스타일리스트 했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스타일리스트 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야, 장난. 좋은 사람한테 모자랑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갈게요. 너무 무서워, 너무. 자, 여러분 지금 라식 끝나고 가고 있거든요. 눈을 줄 수 없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은혜가 지금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떨려하고 있어요. 서울 운전이 거의 처음이라. 나도 지금 어디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브이로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식 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 더 사이죠, 은혜. 아 몰라, 리발. 여기 길 맞아? 야 몰라, 끝. 왜 울어? 슬퍼. 불쌍해. 너 어디서 얘기해? 이건 아니지. 살짝 들 수 있거든.